지난 12월 8일 청년가치 성장타운이 개소했습니다. 청년 창업 희망을 키워갈 청년가치타운 개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지역 청년과 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창업 문화공간. 청년 창업가들의 꿈이 자라는 청년가치 성장타운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기는 뭐 만드는 거? 아, 여기는 이거 포토존도 만들고요. 개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날 꽃을 다 이제 만들어 가시거나 받아 가시는 그런 날이어서 그런지 되게 호응해 주시고 반겨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네, 이 부곡동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주셔가지고 또 이게 꽃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나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뿌듯한 마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청년같이 성장타운에 입주한 청년 창업가들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양진현 대표는 건강에 좋은 차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하려는 사업은 삼각 티백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을 온라인 쪽으로 유통해서 판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판매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비는 제가 판매하는 종류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주문 받아서 만들어서 드리고요. 같은 층 최예봉 대표가 운영하는 비누 공방에서는 무코를 닮은 색색의 비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가거든요. 그거 골라주시면 먼저. 네, 틀에는 아직 안 넣을 거고요. 동해와 강원도의 관광지를 배경으로 비누를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해로 놀러 오신 여행객이나 아니면 동해시에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비누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 이런 데서 단체로 수업을 또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 출강 수업도 하고 있고요. 일단 새로 지어서 너무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매니저님도 계시고 하니까 관리적인 부분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그래도 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창업의 꿈을 꾸고 번듯한 대표가 되는 미래를 그려나가면서 청년 창업가들은 떨리는 첫걸음을 청년같이 성장타운에서 내딛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모르는 것도 있을 테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이곳이 발 디딜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꿈으로만 꾸던 성공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겠죠. 조금 미리 제가 저거 녹이면 또 이제 여기서 가치성장타운에서 목표하는 거는 청년 창업한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나가는 것까지가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커져서 더 좋은 곳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공방을 이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키워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양진현 대표. 가져온 제품들을 정리하더니 카메라를 꺼내 촬영까지 하는데요. 이곳에는 이렇게 촬영과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곳 외에도 회의실, 주방 등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시설을 마련해 청년 대표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자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자본금이 있어야 그래도 뭔가 하는데 안 그래도 집값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빚을 내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맞을까?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 덕분에 뭔가 제가 발을 한번 디딜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어디에 터를 잡을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을 판매하는 일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양진현 대표는 대도시가 아닌 동해를 선택했습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사람들에게 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뭐 경계 없이 지역과는 상관없이 동해에서도 온라인 진출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온라인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보니 어디서 창업을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공방을 운영하는 엄연 대표도 특별한 이유로 동해에 왔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지 2년 차 되었습니다. 사실 여행하다가 너무 바다가 좋아서 저희 가족이랑 이야기하다가 또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도 이제 같이 오게 됐거든요. 집값이 너무 착해서 저희 너무 만족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학교 끝나고도 바닷가도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아이들 키우기에도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플라워는 일반 조화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게 한 장 한 장 손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한테도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엄연 대표는 10년 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며 손재주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한 장 한 장 정성을 쏟아 만든 꽃이 참 예쁘죠. 이렇게 만든 건 어디에 있나요? 인테리어 장식으로도 활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꽃다발로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청년같이 성장타운에서 창업의 꿈을 시작한 세 명의 대표들. 이들은 이곳이 어떤 곳이 되길 바랄까요? 일단 지원을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으로 좀 더 이제 다른 곳이랑 연계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월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저희가 부족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희 공방에서 어떤 거를 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가르치는 일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꼭 그렇다기보다 좀 사람들이 많이 소통하고 이곳에서 좋은 공간이 되기를 그냥 바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재고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고 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해에 저같이 공방을 하거나 소규모로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 사업가들 분들이랑도 같이 이 공간에서 되게 많은 거를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른 사장님들이랑 이 테라스에서 이제 파티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이제 막 창업이라는 꽃봉오리를 튀운 청년 사업가들. 이들의 앞날에 성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So clear, no fear, no bullies, I did.